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지은이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와우 떠오른다 시 자, 오늘 우리가 만날 동시는 김소월 시인이 쓴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야.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이 시는 노래로도 아주 유명해.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 네. 좋았어, 그럼. 잘 들어봐. 네. 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는 느낌이야. 여기 마음에 막 뭉클해지는 것 같은데. 보고 싶은 엄마, 보고 싶은 동구형아. 동구형아, 잘 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엄마야, 동구형아야. 같이 살자. 할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댕구, 같이 살자. 뭐? 댕구랑 갈치랑 같이 산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냥 딩동댕 마을에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우리. 당연하지. 딩동댕 친구들아, 딩동댕 마을 살자. 엄마야, 누나야. 지은이,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반짝이는 금모래 갈잎의 노래 뒷문 밖 강변 살자 참 딩동쌤 있잖아요 여기서 자꾸 강변 살자고 하는데 강변이 뭐예요? 강변 가만 있어 얘들아 너희들 강 본 적 있어? 개울물이랑 시냇물이 모이고 모여서 더 큰 물이 흐르는 강 알아요. 지난번에 엄마 아빠랑 한강에서 놀았어요. 맞아. 그런 강물이 흐르는 주변 동네를 강변이라고 하는 거야. 강변. 그럼 금모래는요? 띠! 띠!
생일은 뭐예요? 딩동쌤, 갈리프는요? 아이고, 잠깐만. 안 되겠다. 딩동쌤도 도움을 받아야겠는걸? 아. 분노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화가 붓로스입니다. 금모래? 들, 갈리피 뭔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림으로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와! 여기 강물이 흐르는 강변이 있어요. 어때요? 참 예쁘죠? 네! 강변에 집이 있네요. 여기 마당 보이죠? 네! 네. 여기를 뜰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모래가 햇빛을 받아서 금처럼 반짝반짝하는 걸 금모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있는 집 마당에 햇빛을 받은 모래가 반짝인다는 거죠. 어때요? 오, 참 눈부시죠? 진짜 눈부셔. 분노스 선생님, 그럼 갈리프는요? 갈립.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여기서 갈립은 갈 때 잎을 말해요. 자, 이렇게. 갈 때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꼭 노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어때요? 참 평화롭죠? 네. 얘들아, 우리 분노스 선생님 그림 덕분에 동시 속의 풍경이 촥 펼쳐진다, 그치? 네. 강가에 작은 집, 마당에는 모래가 반짝반짝. 엄마랑 누나랑 살고 싶나 봐요. 갈 때 잎 흔들리는 소리 들으면서요. 저기 분노스 선생님, 분노스 선생님, 그럼 댕구가 살고 싶은 것도 그려주세요. 댕구는 어디에 살고 싶냐 하면요, 저랑 그리고 형 동구랑 같이 바로 여기 딩동댕 마을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뜰에는 반짝이는 금빛 아기가 잔뜩 있고요. 좋아요. 금빛 아기. 진짜 그려주시나? 좋아요. 자, 여기 있어요. 와! 어때요? 참 귀엽죠? 네! 다음은 누구? 저요! 우리 친구는 어떤 그림이 갖고 싶죠? 저는요? 동동이가 살고 싶은 곳은 바닷가구나. 네, 저기 예쁜 집 보이시죠? 오, 보여. 오, 예뻐. 하얀색 2층쯤 말이지? 네,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랑 저 집에서 함께 모여 살고 싶어요. 오, 그렇구나. 눈앞에는 파란 바다, 그리고 하얀 모래밭, 그리고 또 가끔씩 끼룩끼룩끼룩끼룩 갈매기 소리도 들리는? 네, 심심하면 바닷가 가서 모래놀이도 하고요. 놀다가
배가 고파지면 아따 배 선생을 불러야죠. 와 바닷가 배 선생님이다. 바닷가 배 선생님? 여기 바닷가죠. 새우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조개도 있죠. 아따 싱싱하죠. 요리하면 맛있겠죠. 맛있게 먹으면 이 배 나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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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바닷가 요리의 왕 배 선생이죠. 배 선생님, 오늘은 어떤 바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바닷가 배 선생의 오늘의 요리는 바삭한 새우튀김과 구수한 미역국이죠. 맛있겠죠? 네. 와, 동동이가 살고 싶어 하는 바닷가에는 맛있는 요리도 정말 많구나. 딩동쌤도 같이 살면 안 될까? 좋아요. 정말? 저도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그럼 바닷가 2층 집을 상상하면서 우리도 시인이 되어볼까? 네. 좋았어. 와! 떠오른다 시. 엄마야, 아빠야, 바닷가 살자. 모래밭에는 하얀 모래성. 식탁엔 향긋한 바다 음식.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닷가 살자. 좋아, 이제 내 시를 써볼래. 엄마야, 아빠야, 지은이, 동동. 엄마야, 아빠야, 바닷가 살자. 모래밭에는 하얀 모래성, 식탁엔 향긋한 바다 음식. 할아버지, 할머니도 바닷가 살자.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엄마야, 소예야, 자, 카페 가자. 책 읽고 그림 그리며 놀자. 빵 주스 마시며 구경하자. 엄마야, 소예야, 자, 카페 가자. 언니야, 오빠야, 쉬고 살자. 뜨개는 노랑노랑 옥수수빛. 뒷문 밖에는 벼들의 노래. 언니야, 오빠야, 쉬고 살자. 자, 우리 김소월 시인이 쓴 엄마야 누나야를 다 함께 노래로 불러볼까? 우리 동동이가 쓴 시를 노래로 들어볼까? 엄마야, 아빠야, 바닷가 살자. 모래밭에는 하얀 모래성. 식탁엔 향긋한 바다 음식. 누가? 시샘.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안녕! 김소월 시인의 엄마야, 누나야를 읽으면 그림이 보이는 듯 하지 않나요? 눈앞에 그려지는 풍경과 그 예쁜
예쁜 분위기를 즐기시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무엇이 그려지나요? 엄마, 누나, 나 세 가족이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네, 집 근처에는 강이 흐르고 집 앞에는 모래가 금빛으로 반짝이고 집 뒤에는 갈대가 흔들립니다. 이 집의 자랑은 세 가지네요. 그럼 우리 집의 자랑, 우리 집이 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징동쌤, 하니, 하니, 마리, 중앙, 댕구, 샤샤, 그리고 별이, 그리고 삼삼. 시쌤은? 시쌤! 이렇게 우리 집 자랑하기를 아이와 함께 해보시면 장소에 대한 사랑, 소속감이 자라고 관찰력도 생긴답니다. 와우! 떠오른다 시!